지역의 현안과 핫 이슈를 살펴보는 사설 돋보기. 이번에는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미세먼지에 대한 겁니다. 충청권의 대기오염 상황이 걱정스럽습니다. 이제는 청정 충청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가 됐습니다. 충북의 경우 지난해 말 환경부 조사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경기, 강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2014년에는 경기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 앞서 2008년에서부터 2013년까지 조사에서는 6년 연속 전국 1위라는 위험도를 기록했습니다. 충남 상황도 심각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과 국립환경과학원이 8일 발표한 공동조사 결과에서 당진, 태안, 보령, 서천 지역 상공에 떠 있는 미세먼지가 서울보다 최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밀집된 화력발전소와 정유 시설이 주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화력발전소 벨트라고 불리는 충남 서해안에는 모두 51기의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이는 전국 시설의 50.5%가 몰려있는 겁니다. 주민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 불안은 심리적 현상만이 아닌 실태 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충청남도와 단국대가 5월 발표한 보령 태안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 150명을 대상으로 한 건강조사에서 주민들의 혈중 카드뮴 평균 농도가 내륙 지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소변에서 검출된 비소 함유량도 두 배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대기 오염을 경고하는 국제 조사 결과마저 나와 걱정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피해를 줄이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자치단체로서는 충청남도가 보령과 태안 등 화력발전소 설치 지역을 특별 대책 지역으로 지정하고 석탄 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철회토록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14일에는 보령, 당진, 서천, 태안군이 합동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기 환경 피해 개선책 수립과 석탄 화력발전소 추가 건설 방침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강구 중인데 국가 차원의 관심과 대응이 절실합니다.